주가자가 어때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깐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작두를 탔어요, 선생님들. 네. 제가 좀 방송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라면 좀 끓여? 풍월까지는 아니고 구구단 정도는 외우고 있는데 그냥 저번 주에 녹음한 거에 비슷한 명식을 볼 때 비슷한 조언을 간혹 던지곤 하거든요. 재능이 있으신 거네. 재능이 있으신 거. 근데 이게 작두를 타게 된 게 되게 웃긴 게 이제 어느 저희 벙커원 요원 중에 어느 한 분이 생일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그분이 이제 사주를 넣게 된 거죠. 네. 이렇게 넣었는데 이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이렇게 얼굴이 있잖아요. 네. 얼굴을 보면 그 저도 정화처럼 생긴 언니들, 병화처럼 생긴 언니들을 좀 구분하게 됐거든요. 네. 강원 선생님이 되게 좀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가르쳐줘요. 네. 저도 모르게 그만. 네.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정화가 좀 정화처럼 이렇게 생겼다, 어먹저먹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 보여주지 말고 정화 있지. 그러니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일간은 아니고. 네, 일간은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을해년, 정해월, 네. 을축일, 네. 정해시로 되어있더라고요. 네. 밑에는 해해해고. 네. 근데 어려요 이 친구가. 근데 이제 뭐 해줄 말이 없잖아요 사실 제가. 네. 뭘 알겠습니까. 네.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물 사이에 축토가 껴있고 위에 을목이 있고 뭐 이러니까 네. 아 이건 고립이 아닐까 막 이러면서 네. 네. 뭐 대충 네. 그러면 토면 소화기나 여자면 생식기 네. 뭐 이런 쪽이니까 네. 소화 너 잘 안 되지. 근데 당연히 요즘 친구는 공부하고 뭐 네.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자취하고 하니까 당연히 안 좋잖아요. 속은 좋을 리가 없지. 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식기 쪽도 좀 관리를 해라 막 대도 안 한 소리를 막 했더니 얘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네. 막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네. 가족 병력이 있대요. 언니 너무 감사하다고 막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갖고 뭐 이제 뭐 배 따뜻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했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저는 거기서 네. 하나 더 본 게 사실 이 친구 대운이에요. 네. 대운이 이제 작년까지 기축 토로 흘렀는데 이제 올해부터 경인 신묘 예.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토 기운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제 토를 더 다스려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네. 이게 제가 크게 잘못한 것 같아서 대신 걱정이 돼가지고 예 좀 어떻게 제가 조언을 어떻게 수정하면 뭐 될까요? 사무실 하나 차리셔도 돼요. 네, 어떤가요? 네.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친구가 금 쪽으로 흐르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목의 기운도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계두가 됐기 때문에 네. 대운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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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가 되어서 뭐 그렇게 크게 그 기신으로서의 작용을 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궤도는 뭔가요? 선생님? 위로 드러났다는 이제,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경금이 임목을 네. 극하니까 네. 이 임목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인대운이다라고 했을 때 네. 경금이 그 자체에서 임목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목이 기치로서의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다. 기발이가 없다. 그래서 소화기는 예? 소화기 생식기는 괜찮아. 다만 이제 그 토의 기운은 계속해서 약화되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이렇게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네. 좋지 않다. 이 친구가 휴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 이번 학기 마치고 휴학을 한다고 네. 하고 휴학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벙커 일을 네. 좀 더 네. 시간 더 많이 할애해서 일을 하기로 네. 돼 있는 친구고 네. 저는 좀 신기하게 본 게 예전에 저희가 공망 세 개 뭐 이런 거 네.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역마 세 개에 공망 세 개 그리고 월주랑 연주에 천덕이 있어요. 네. 근데 뭐 합충은 없고 또 네. 그러니까 이 공망은 유효한 공망이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네. 이게 한 반쯤은 저는 풀렸다고 보는 것이 이제 다 암합이 됐기 때문에 아.
회색 동그라미가 암합을 의미하는 거군요. 정해 암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공망은 오히려 이런 경우는 공망이 강하게 작동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삼공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비록 본인은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도 주변은 좀 힘들 수는 있어도 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헤쳐나가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게 보기 힘들 것 같네요. 공망 있는 자리에 모두 다 암합이 돼 있어가지고 암합이 그 지장간 안에서 이렇게 몰래 합하는 거 맞죠? 정화가 해중 임수랑 합을 해서 정임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공망이 이제 풀렸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정화의 기운이 사실은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을목들을 옆에 한 개씩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각보다 그 암합이 강력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뭐 공망이 전체에 적용되지는 쉽지 않겠다 싶으네요. 오히려 저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친구가 전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임간 영마, 해수 영마의 기운을 좀 잘 다스려서 잘 다스리고 잘 쓰면 굉장히 본인의 취향하고도 맞고 아무래도 친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한 군데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영마, 예를 들어서 기자. 기자는 이렇게 여기 취재 다니고 오늘은 뭐 정기 가고 오늘은 여의도 갔다가 내일은 뭐 시청 갔다가 뭐 이게 영마거든요 이런 게 이런 정도의 규모로 돌아다니는 외근이 많은 그런 업무나 직업을 택하면은 굉장히 작지만 옹골찬 명예들을 이렇게 그 발휘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이 을축일주들은 이 을축일주의 특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한 이렇게 딱 자기 것을 잘 챙기는 근데 이제 이 옆에 해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볼 때는 힘들어요 사람은 근데 이제 이 을축들은 어쨌거나 밸런스 감각이 탁월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근데 이제 이런 친구의 약점은 뭐냐면 너무 이 정인 해수 정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좀 뭐 조그마한 일에 이렇게 그 좀 스스로 만족을 못 하고 빨 또 뭐 직장을 바꾼다든가 전공을 바꾼다든가 자기 관심사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좀 전전할 가능성이 크거나 아니면 의존성이 크거나 뭐 엄마든 뭐 혹은 남편이건 의존성이 크지거나 이런 경우의 가능성을 잘 대비를 해야 된다. 본인한테 그런 기질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자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정장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는 A, B, C, D인데 난 뭘 해야 될지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다 보내는 사람들은. 근데 좀 결단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내렸으면 좀 한 5년에서 10년은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힘들이 필요하다. 진득하게. 뭐 그 사주에 이제 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맺고 끊음이 부족하다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이제 정인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이렇게 수기가 많으면 저 을목이 자칫하면 부평초처럼 떠돌아서 자기가 어디에 안착을 하고 뿌리를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갈등과 고민이 많아지는데 그 아래쪽은 굉장히 한랭하고 그러니까 그 지지 쪽이죠. 그다음에 위쪽은 그래도 온난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적으로 운이 오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이렇게 가는데 위로는 이제 한랭한 기운들이 오고 아래로는 이제 임묘진 사음이로 온화한 기운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아래쪽에 이제 한랭한 기운들이 임묘진 뭐 이렇게 갔을 때 또 서로 상생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서 뭐 앞으로 운세는 지금 학교를 그만뒀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방향성을
뭐 올해나 내년에 잡은 방향성이 앞으로 한 그래도 한 31, 2세까지는 쭉 잘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관에 묶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직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일하는 것도 네. 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뭐 과연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강원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생각도 많을 것 같고 네. 예민한 기질이 있으니까 네. 그 원래 생각을 많이 하면 걸리는 병이 위장병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크게 틀리게 가진 않았나요? 네, 아니 뭐 너무 초조해요. 아니 그 그리고 이제 그 사주가 어쨌든 그 스파잖아요. 네, 네. 네, 전체적인 밸런스가 스파니까 네. 이제 부인과 계통 쪽에도 당연히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조언은 저도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예, 잘 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사무실 자리. 아이고, 진짜 어젯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요 지금. 네, 네. 근데 지금 알았는데 음팔통이네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음팔통은 아니고요. 아니죠, 정화. 정화가 그러니까 목화는 양으로 보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요건 자르겠습니다. 네, 아, 네. 그 친구에게 또 주신 조언들 또 전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부 사연에 들어갈 텐데요. 사연이 첫 사연부터 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사연이 네. 또 이게 네. 되게 따끈따끈한 사연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다른 사연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제 밤에 왔어요. 이 메일이. 근데 보시고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목이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고통 사이입니다. 현재 저는 미혼으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위로 결혼한 언니가 얼마 전 조카를 낳았고 아래로 여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딸만 세 명이 그렇죠. 네. 그리고 둘째이신 거죠. 걱정은 홀로 남은 대구에 계신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2013년 저와 언니의 겁제년이기도 한 계산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가난했지만 두 분이 계실 때와는 달리 지금은 가정이 더욱 위태롭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이비 종교, 일명 도사에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왜 이렇게 사이비 도사... 너무 많아, 근데. 대통령부터. 네, 맞아, 읽어볼게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우울하게 계시느니 절에 다니시면서 사람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땐 간단한 부적이나 아버지를 위한 기도 등등에 쓰신다고 하실 때마다 저와 언니는 아무 의심 없이 돈을 보내드리곤 했죠. 이후 어머니는 집안의 온갖 대소사에 기도를 드리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명목은 다양합니다. 아버지의 영가천도부터 저의 결혼과 취업 문제, 허리디스크, 언니 자궁근종, 유산 위험, 조카의 건강, 형부의 작은 교통사고, 동생의 시험, 현재는 100일도 안 된 조카가 태열이 나도 설사를 해도 병원은 절대 가지 말라고 하며 기도드리면 낫는다고 하십니다. 여튼 모든 일에 기도를 드리면 괜찮아진다며 빚을 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돈이 드는 건가요? 네? 기도는 그냥 손 모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돈을 내시고 하셔야 되나 봐요.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조카가 유산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 1,000만 원 가까이 큰 돈을 들여 기도를 했고 언니는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마련해 주었지요. 자식 문제가 걸려 있으니 언니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나 봅니다. 어머니의 빚은 늘고 늘어서 지인에게 빌리신 돈 외에도 카드 돌려막기는 한계에 다다랐고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사채도 쓰신 듯합니다. 저와 언니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지만 턱없이 부족하지요. 더 싫은 건 그 돈도 본인을 위해 쓰시는 게 아니고 결국 기도와 그 도사에게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사이비 종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자식들의 말은 듣지도 않으십니다. 조카가 무사히 태어난 것도 제가 서울에 자리 잡은 것도 모두 기도의 덕분이라고 믿으시거든요. 여전히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2박 3일, 일주일씩 전국으로 기도하러 다니시기를 4년째입니다. 그 도사가 손주를 보면 손주에게 안 좋다고 해서 언니 출산 때는 병원에 오지도 않으셨어요. 금식이나 금언은 물론 시킨 대로 다 하십니다. 자식을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보시고 기도 가실 때는 전화도 절대 받지 않아서 며칠씩 연락이 안 돼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는 작은 일상생활까지 포위당한 것 같습니다. 감목이 많은 어머니의 사주가 종교에 빠지기 쉬운 것이었을까요? 그 도사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머니는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매우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믿으십니다. 자식들이 울며 제발 정신 차리시라고 아무리 말해도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너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는 말만 하실 뿐입니다. 매우 답답하네요. 아이고, 언니도 저도 늘어나는 빚 때문에 이제 지쳤어요.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다가 사채를 쓰고 어디 가서 잘못되실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빚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눈빛도 말투도 이젠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절망스럽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자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제가 인성이 많아서일까요? 재성이 없어서일까요? 어머니 걱정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증이 오는 것 같습니다. 신강에 금수가 많아서인지 극단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혹시 어머니의 대운이나 세운이 바뀌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요?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게 자식된 도리로 가장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강원 선생님과 지산 선생님께 고견 여쭤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 사주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어머니가 1955년 1월 23일 양력이시고요. 자시 생이십니다. 그래서 갑오년 정축월 갑신일 갑자시 생이시네요. 그 이분이 이제 자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자시라고 이제 옛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좀 네. 사실 불분명하거든요. 네, 자시가 또 되게 그래서 애매하긴 하죠. 갑신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제가 한편으로는 을료일로 넘어가서 자시라면 아. 이제 병자시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 옛날 분들은 자시의 개념을 우리처럼 뭐 11시 반 이런 기준으로 알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음력으로 알려주셨고요. 0시 음력으로 0시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여쭤봐요. 0시 그러면 이제 그 날의 구별을 요즘 분들 12시를 기준으로 날의 구별하지만 이제 명리에서는 뭐 11시 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을료 병자가 좀 더 타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예, 근데 뭐 어쨌든 이 경우도 네. 사실은 이제 종교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이제 축토 하나에 저 감목들이 다 의지해야 되는데 제가 깨진 거잖아요. 어느 쪽이 됐든 약간 제가 좀 폭이 좁다는 거죠. 재물의 폭이. 그래서 양쪽을 다 이제 둘러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어느 쪽으로 가도 네. 요즘에 뭐 아까 강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사이비와 관련된 부분들 구군 예측을 하면 사이비다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사이비 보수, 사이비 진보, 사이비 세상이네요. 네. 네. 아 근데 저는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게 제 집안에 이런 네. 어른이 계셔가지고 네. 굉장히 저랑 가까운 네. 그분 이제 일찍 그 제 남편을 네. 예, 연수한 뒤에 네. 그래서 아주 폐가가 됐죠. 글자가 대로 폐가와 망신이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사내님께서 구체적으로 네. 그 전에 이제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서 네. 근데 제 예상 예감으로는 임영식을 보고 제 예감으로는 굉장히 누구에게나 참 다 칭송을 받거나 네. 굉장히 좀 균형 감각이 좋으시고 네. 또 이렇게 뭐 집안 살림이라든지 네. 뭐 또 그건 또 친인척 내에서의 어떤 그런 평판도 굉장히 좋으셨을 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가난했을지언정. 가난했을지언정.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딱 그런 그 특히 이제 이 세대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쩌면 남편하고 수백 번 헤어질 일이 생겨도 네. 그래도 남편 그늘에 있는 게 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네. 부릴 텐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남편이라는 기둥이 이제 자기서 살았을 때 그 상실감이나
그때 이 허망함 이것은 이제 대삼자들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갑신 저는 이 갑신이 맞을 거라고 보는데 네. 저는 이 갑신 일주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굉장한 그 굴곡이거든요. 엄청난 그걸 얻었다가 또 그래서 농담으로 갑신 일주는 국회의원인데도 꼭 몇 번 떨어지고 네. 몇 번 붙고 하는 것을 번갈아가면서 한다고 네. 그런 굉장히 그 엄청난 그 오르락내리락 오르막과 내리막이만 네. 겹치는데 그만큼 이제 어찌 보면은 이 갑신의 평관에 이제 절지란 말이죠. 이 갑목이 절지에 놓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네. 혹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경국지색의 미모 이 극단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또 그 반대편에 정말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무력감 무력함 패배 수많은 손재 어떤 이런 것들이 막 이 주변에 엉켜 있거든요. 근데 이 신금이 너무 강해요. 위에 이제 갑목과 화가 득실을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 옆에 자수도 있고 축토도 있어가지고 뭐랄까 능히 이 그 이 파란을 거대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워낙 목화의 기운이 강해서 그 전까지는 좀 뭔가 이렇게 그 그래도 잘 균형을 맞춰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그 결국 이 신미대운에 들어와서 네. 그 개사년부터 네. 꼭 신미대운 들어오면서부터 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예, 네.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13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그렇죠. 4년 정도 되셨다고 하니까 이제 돌아가시자마자부터 지금까지 네. 계속. 네, 62세이신. 뭐 말 그대로 이제 갑신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이제 철갑을 두른 소나무 이렇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집. 그러니까 지금 꺾이지 않는 갑목이 천간에 세 개가 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 사실은 이 설득의 대상은 못 돼요. 네. 이런 분들은 네. 고집이 세.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면 네. 그 돈 쓰는데 벌벌벌벌 보통 분들은 천 원이 천 원에도 벌벌벌벌 떠시거든요. 네. 이분은 이제 뭐 내가 원하는 거면 귀까지 내서라도 난 할 거다라는 거에 이제 성격적으로 저 갑목들이 이제 질비한 사람들의 어떤 성량적 기질을 그대로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참 이럴 때 저 해결 방법이란 게 그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문제는. 그게 끝날 때까지 말을 안 듣고 더군다나 이분 사주도 또 그러하니까 아무래도 좀 답답하죠 이런 경우에는. 특히 저 올해가 심하셨을 텐데 네. 신미대운의 병신년이어서 네. 또 세운과 대운이 병신 합수가 됩니다. 또 연운에 또 신금이 또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막 그냥 어떻게 그 방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이 사실은 미토 정제 대운은 굉장히 지금 좋은 기운인데 이게 월주의 축토 정제랑 충을 하면서 뭐 곳에서는 이렇게 이제 용신 축토가 있는데 뭐 미토가 와서 충을 하면 뭐 네. 고지가 뭐 열려서 뭐 재물이 왕창 들어온다라는 네. 사실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재물이 깨지는 재물이 지금 이거 지켜야 될 재물이 네. 지금 막 마구 흘러나가는 네. 형상입니다. 그런데 있는 재물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없는 재물을 땡겨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엄청 나가는 거죠. 네. 이게 엄청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큰 거죠. 뭐 사실 아니 있는데 이걸 낭비해 한다. 뭐 자기는 자기가 쓰는 거니까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이거는 낭비의 수준이 아니라 네. 민폐의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누구로 어떻게 이제 될지 예. 도사를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사고발. 아, 그런 방법도 있긴 하네요. 그 영가천도 뭐 몸이 아픈데 병원도 가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아휴 저는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실 조상에 대한 예를 지내는 것은 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좋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영가천도가 제사를 지내는 건데 사실은 그 내면을 자세히 뜯어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는 건데 내가 불행해지면서까지 이 행위를 한다는 건 좀 너무 답답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이러한 어떤 소위 말해서 도사라는 사람들 이건 어떻게 처단을 해야지 좋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어제 그 이 팟캐스트 오랜만에 이제 와서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어제 딴지를 또 들어가서 봤는데 강원 선생님 사주를 누가 풀어놨다고 올려놨는데 네, 봤습니다. 몰라. 선생님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본인이 보신 건 아니신 것 같고 어디 이제 사주를 봐주는 어딘가에 강원 선생님 사주를 드렸었고 선생님 이제 그분의 풀이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니, 그거를 그래서 무서운 말이 막 있어.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누가 이런 얘기를 했나 그래서 그 블로그를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추적을 하셨구나. 네, 뭐 여기서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손님들 몇몇 분이 와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요. 그 찾아봐야 됐다. 뭐, 네. 뭐라고 됐는데 아 재밌는데. 뭐. 네. 그 클럽에 들어가시면 네. 한번 가보신 적 있어야죠. 네. 보내드릴게요. 근데 정말 저는 좀 악질이다. 나쁘다. 아 근데 제가 아니 뭐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강원 선생님이란 분이 그 왜 상담을 이렇게밖에 안 할까. 원래 그 명리라는 어떤 상담을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이 금원처럼 내려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 첫째는 이제 수명을 논하지 않는다. 사람의 수명이라는 건 논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인연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다. 우리 궁합 자주 보지만 연불원이라고 해서 인연에 대해서도 잘 논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역시 뭐 부처인연 숙세례 이런 것처럼 뭐 뭔가 큰 인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사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재물의 크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다.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 논하지 말라. 뭐 이런 금언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뭐 언제 죽네 사네 뭐 그러면서 사람을 자꾸만 궁지로 몰아가면서 어떤 해결점이라든지 대안도 제시해주지 못하면서 나쁜 소리들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사람이 그래야 영업이 되니까. 네. 아니 그래도 그래서 뭐 금액을 뭐 뭐 심층 사주는 뭐 30몇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사실 사주를 팔자를 써놨으면 여기에 심층 사주가 어디 있고 무슨 뭐 연애운 따로만 떡 띄워놓고 보는 게 어딨냐고요. 또 동시에 거기서 또 아이 어떻게 하다 블로그 성토가 됐는데 유명인들 사주를 다 써서 자기가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출생 시간이 없이 육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면서 한 사람의 사주를 강원 선생님 사주는 공개돼 있기 때문에 뭐 시까지 다 적어놨더라고요. 난도질을 해놓으면 그래서 자기의 권위가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런 도사라고 소위 말해서 칭하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계에서 너무나 그러고 있다는 게 이게 사주를 떠나서 진짜 너무 답답한 거야. 한번 좀 만나보고 싶은 거야 이런 사람들을. 너 왜 그러냐. 근데 내심 좀 저 어제 그 클럽 게시판 들어가 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제가 글을 썼다가 지웠어요. 그러셨구나. 아 근데 되게 웃긴 게 거기 댓글이 안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라디오 자포명령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즌 1부터 어떤 말은
무시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아 그래도 저희 청취자분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말에 휘청하지 않으시고 네. 뭐 그러니까 반응이 오히려 좀 나쁜 반응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건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네. 한테 상담을 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는 아닌데 그래도 좀 그 수단과 그런 어떤 방법 그 소위 말하면 손님을 영입하는 방법이 너무 졸렬하다는 거죠. 저급하다는 분노하셨어요, 거고. 지금. 아 정말 정말 저는 저도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막 그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까지 받기는 못하나. 그래서 그래서 그 벌은 돈을 도대체 뭐 했을 거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의 사주를 탁 갖다 놓고. 아니 근데 뭐 유명인들 씹어서 지가 유명해지고 싶은 건 난 어리 괜찮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산이님처럼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참 교원 영색으로 정말 쥐어짜내는 거잖아요. 정말 쥐어짜내는 거죠. 이런 것은 범죄예요. 정말 아까 그 지 선생도 얘기하셨듯이 사기꾼이네요. 정말. 물론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따지면 세상은 다 범죄죠. 뭐 제가 아는 어떤 제가 어디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거기 같이 들어온 캠프에 들어온 분 중에 굉장히 유명한 병원에 암센터 의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본인이 암에 걸렸어.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너무 큰 죄를 평생에 지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센터 과장님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한국 이제 암 의료 실태를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암 치료의 그 의학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내가 의사지만 정말 환자들을 그들을 낼 때까지 돌리고 결국은 환자들은 죽는다. 내가 그런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벌을 받았다. 뭐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이제 그 같이 한 일주일 동안 같이 방에 있으면서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내놓고 합법적으로 내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도 많고 하지만 이렇게 그 인간에 대한 조금치의 어떤 배려 없는 보니까 뭐 한 지금 몇 건도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계속 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이 어머님 사주를 보면 두 가지 측면을 좀 바라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분이 굉장히 강인한 의지가 있는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그 의지를 도대체 어떻게 꺾을 것인가. 그게 참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고집불통이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제분들이 이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별 의미는 없다라고 좀 생각해요. 배우지도 의미가 없다. 소문 더 상하실 것 같네요. 나는 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니네들은 내 마음 몰라? 너네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금.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실 분인 것 같거든요. 원래 원래 사주에서 그래서 갑이라고 그러면 우두머리 리더 이렇게 벌써 이미 뭐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더군다나 갑목이 즐비해요. 그 이런 분들이 누구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사느님 사주를 아까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개해, 신유, 이민, 경술 이렇게 돼 있는데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저분 사주도 정인 편인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고 굉장히 신강하면서 저 임수로 이제 설기와 유통을 좀 인목으로 설기와 유통을 좀 시켜야 되는데 저분도 이제 어머니의 그늘이나 영향력을 벗어나기가 아주 쉽지가 않은 상태고 또 저런 유형의 사람들이 정인격들이니까 인정이 되게 많다고요. 엄마가 이제 얘기하지만 자기가 힘들어도 이제 자꾸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 해결 방법을 좀 찾아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정말 농담같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도사를 고발하는 게 어떨까.
형사고소를 하든 사기로. 네. 정말 이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이건 아무리 얘기해봐도 제가 볼 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사주적으로 지혜로운 방법이, 그러니까 그거 결국 이제 어머님 사주 네. 뭐 이런 거 보시고 네.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저도 빨리 신고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의 당사자는 산인님이 고민이니까. 또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그 산인님께서 네. 이렇게 본인이 이제 뭐 약간 공부를 하셔서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재성이 없고 또 인성이 많고 네. 거기에 좀 극단적인 네. 생각을 하게 하는 신강의 금수가 많으시다. 네, 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되게 신기했던 게 사실 동생 얘기는 잘 없거든요. 네. 근데 언니랑 지금 산이님께서 네.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좀 여기에 많이 매여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떨어져 계시면서. 왜냐면 영향력을 이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산이님 사주가 어쨌든 그 정인과 편인들이 뭐 예를 들면 저걸 모라고 생각하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네. 사실 저기서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주는.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생각만 계속 하게 되신다고 해서 네. 뭔가 저희가 좀 지혜로운 조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울증도 오신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신고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신고라는 게 네. 그걸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아, 뭐 나쁘진 않죠. 이 가족들만의 은밀한 어떤 형태로 얘기를 풀어가지 말고 공론화 시키라는 거죠. 아. 꼭 신고의 어떤 방법의 의미보다는 공론화. 그러니까 이 산이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화기를 좀 불러들여서 화기라는 건 밝은 거니까 공개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을 끌어안아서 하지 말고 뭐 예를 들면 산이님 언니 남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카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그 이분이 산이님이 직접 가서 도사라는 사람 만나서 뭐 그냥 평범한 방법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아. 그래서 공론화시키고 공개해버리고 그게 안 되면 더 공론화시키는 게 이제 법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 이제 올해가 이제 병신년이고 내년이 정미년이니까 좀 기회가 내년까지는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공론화 시켜버리는 게 어떠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고소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사실 제일 깔끔해요. 네. 그리고 뭐 고소를 해서 무슨 뭐 배상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니니까 멈추게만이라도 하면 멈추게는 이게 예를 들면 그렇게 고발을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면. 그 도사가 이 사모님을 멀리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 골치 아픈 저기다 멀리하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최순실 사태 때문에 이제 이런 막 샤머니즘이 이렇게 저는 사실 참 그 정말 이 최순실이 끼친 최악의 해악은 한국의 전통 그 민속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샤머니즘이고 이 샤머니즘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개인의 어떤 개인 혹은 특정한 어떤 하나의 가문을 위해서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그 저것들의 하나의 축제 그 공동체의 축제 이런 그런 굉장히 공개된 그 굉장히 우리의 그 소중한 문화 중에 하나 공동체 문화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이제 은밀하게 어떤 자신들만의 사악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 해가지고 이 정말 참 한국의 우리나라의 매단되는 훌륭한 문화 중에 하나를 이렇게 참 욕되게 만들고 하려면 또 제대로 하든가 안 걸리고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이제 그 산이님의 사례를 듣고 보면 정말 참 아직도 우리가 21세기에서 이런 이 혹세무민을 벗어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부 여기 그 강원 선생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첫 방송에 나왔을 때도 저는 사주든 뭐든 보지 않는 거를 제가 추천해드린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근데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옛날에는 가족관계가
뭐 내가 고민이 있으면 형한테도 물어보고 뭐 안전한 삼촌한테도 물어보고 팔 사돈의 당수까지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네. 세상에 네. 그 고민을 자기가 짊어져야 되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 저는 전적으로 정말 공감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도사라든지 뭐라고 불리는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도 물론 있고 또 동시에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보면서 요즘에 이렇게 정치 돌아가는 것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주체성을 상실한 부분들 네. 때문에. 그래서 산이님이 한번 곰곰이 정말 생각을 더 깊게 하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원론적인 수준에 대한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뭐 저도 이제 도사 흉내 낸다면 그럼 나한테 와라. 네, 내가 더 그만, 싸게 해줄게. 더 싸게 해줄게. 싸고 뭐 더 뭐 아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참 그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산이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정인 편인들이 사실은 산이님뿐만 아니라 산이님 언니도 양쪽의 인목들이 정인들이 아 그러네. 네, 목생활을 계속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의 영향력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은 두 자매거든요. 제가 자꾸 거기에 이제 끄달려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언니도 어이쿠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돈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사실은 동조를 처음부터 한 거라고 그런 거예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다 지금 공범들인 것 같아요. 네, 뭐 말씀도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네. 사태가 심각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끊을 수가 없는 것이 혼자 계시고 돈을 네. 드리지 않으면 다른 데서라도 빌려서 하실 거기 때문에 네. 더 나빠질까 봐 네. 지금 계속 어쩔 수 없이 자꾸 또 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강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샤머니즘적 행위가 네. 공동체가 좀 더 좀 안락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가 전혀 반대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가족을 붕괴시키는 관점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 공론화 시켜서 네. 네, 공론화 시켜서 이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요. 진짜 정말 재앙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경험했어요. 제 집안에서 정말 재앙이네요. 꽤 많은 돈을 이제 남겨두고 떠나셨는데 이모부가 그거 난리는데 정말 몇 달 안 걸렸어요. 그거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이 다 망가집니다. 네. 부모 자식 간이 아니라 네. 형제 동네 사람들 뭐 이게 한번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꼿꼿한 감목의 기운이 가진 사람들이 한번 어디 꽂히면 네. 물불을 안 가리거든요. 네. 네. 지금도 이미 사실 좀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두 따님들이 모르는 아직 모르는 더 큰 사고가 저질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이라도 하여튼 무조건 이거는 폭력적으로 정지시키지 않으면은 네. 답이 없어요. 강경하게. 강경하게. 그래서 이제 강경하게 정말 하려면 그 지금 문의를 주신 산이님 사주가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원래 저 임수들이 원래 무섭거든요. 한번 꼭지가 돌면 네, 네. 무섭고 또 동시에 저런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휩쓸고 가야 문제가 산이님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식도 있고 또 사주적으로 보면 화기의 이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이 정말 많은 유형의 사람으로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정하고 그러니까 아마 극단적인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행에 옮기지 못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내님이 좀 더 아니 가서 그 도사 거기 가가지고 그냥 같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네, 같이 그냥 뭐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네. 일단 저는 한번 만나보세요. 사실 저는 그 방법을 정말 저는 추천해드려요. 솔직한 얘기로. 네. 네. 그쪽도 어쨌건 사람일 테니까. 네. 네. 그래서 산이님 어머님 고집을 꺾기는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고요. 가족 관계고 또 사주적으로도 이제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차라리 그쪽을 이제 공략을 해서 뭔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올해나 내년 안에.
네, 뭐 사니님께서 자식된 도리로 네. 어떤 게 맞는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네. 도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멈추게 해야 하고 네. 네.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인데 네. 네. 가서 만나 뵙고 그러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뭔가 강경한 아니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그냥 지금 딱 네. 지금 딱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하면 네. 어머님이 마약을 하시는 거야. 이제 마약이 점점 더 이제 강도가 더 더해지겠죠. 네. 여기에 무슨 생각이 필요해요. 네. 일단 주사기를 빼앗고, 네. 뭐 격리 수용을 시키든가, 네.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재활 치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마약을 하면서 그 시간만큼은 즐겁다고 하는 즐겁고 쾌락을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로 약을 좀 더 사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간단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돈을 잡고 이렇게 해주신 그 시초부터 저는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 저도 여러 그 사이비에 빠진 분들을 이제 지켜봐왔지만 네, 네. 안 통합니다. 정말.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이제 강원 선생님 가족력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분은 끝내 이제 못 막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안 돼요.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다 끝났어. 다, 네. 다 끝나 있는 상태.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오시면 그 제가 정말 답답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저한테 돈을 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네.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지 말까요?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네. 좀 약간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네. 이거를 정말 중지시키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 외에는 사실은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이분들이 그 산이님 어머님 입장에서 자꾸 속을 수밖에 없는 게 당신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뭐 나 하나쯤이야 이런데 예. 꼭 자식들 내가 늘 강조하잖아 이 사기꾼들의 공통점이 꼭 자식들을 볼모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손주까지 제가 예전에 그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 좀 이렇게 풍수를 보는 그런 분이 뭐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딸이 있는데 딸한테 뭐 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분.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일단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도 네. 꼭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니님도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됐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네. 고민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서 네. 정말 빨리 정신을 차려서 정말 이렇게 단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시는 걸 저는 권장해드리고 공론화하는 거죠. 안 되면 경찰 힘도 빌리고 예, 법의 힘도 빌리고 이런 경우는 뭐 바로 사실 저는 괜히 찾아가는 것보다 네. 좀 변호사의 도움을 얻거나 네. 아니면 이제 경찰의 도움을 네. 바로 네. 고발을 하고 네. 내용 증명 보내고 네. 고소고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일단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네, 봐요. 네, 민형사상 책임을 꼭 이렇게 배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빨리 끝내려면 아니면 뭐 이분이 뭐 정식 종단이나 아니면 뭐 아,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걸로도 그걸 사기치거나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종교 단체 허가가 안 나 있거나 그러면 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데를 좀 적극적으로 좀 네, 알아보시고 네. 바로 행동을 취하셔야겠네요. 네. 네. 어쨌건 좀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네. 네. 좀 혼란스러운 사연을 다뤄게 네. 됐는데요. 모쪼록 선생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네. 빨리 최대한 빨리 네, 나서셔가지고 끊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별로 도움이 못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도사가 아니어가지고 아쉽습니다. 오늘은 뭐 벌써들 옷을 입고 계시네요. 네, 오늘 니팔자가 어때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산이님께 파인프라 치약 칫솔 세트
아, 죄송한데 네. 보내드릴 거고요. 앞으로 대면 상담에도 많은 상담 신청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마구마구 하면서 이탈자가 어때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인사가 이상한데요. 지산 선생님 3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네.